어디서 오신가요? 노원구에서 온 정경자입니다. 네, 정경자입니다. 네. 목소리가 들으니까는 들어보니까 아주 저 민요를 잘하시게 생겨서 얼마나 하셨죠? 조금 했어요. 조금 했어요. 조금이면 뭐 한 1년 했나? 아유, 어찌 떨리냐? 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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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지 말고 하셔요. 여기 뭐 다 이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니. 아멘.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멘. 떨리는 걸.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 무슨 노래죠? 창부 타령을 조금 하려는데요. 네. 조금 못하더라도 좀 잘 좀 봐주세요. 누구한테 잘 봐달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 세상에 관객분들한테. 예. 아니 오늘은 뭐 경연대회도 아니고 무슨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조금 뭐 저기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괜히 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작 말해. 그러니까 진작 진작 얘기해줄 걸. 안 떨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창부타령. 창부타령 뭐 제목이 뭔가요? 어떤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 백두산. 백두산 천지가에 할 건데. 백두산 천지가에 하실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로 바꿨어요? 네? 어, 내가 살면 뭐 이게 아니고? 아, 그래. 막 원체 아는 노래가 많으니까, 원체 아는 노래가 많으니까 하는 건 조금 했는데. 아니, 뭐, 네. 여기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도 여기 오셔봐. 말도 헛나오고, 어미 세상에 조명이 번쩍번쩍하지. 사람은 많지. 아유, 일단. 580명! 580명? 네, 얼마나? 지금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떨리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네. 아무튼, 아무튼 창부타령 백두산 천지가에. 예. 네, 네. 백두산 천지가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니, 이야, 아니 눕지 못하리라. 이로다 흥사 비려봉에 기와 잊혀 피어있고 해금강 청석정에 염실된 파도 위에 백조 쌍싸 들겨 배를 타고 너를 줘 대자연 처음 풍경 마음대로 즐겨볼까 얼씨구나 지와자 좋아 아니 놓지는 못하리라 못하리라 이 나라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 나라 얼싸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예. 아니, 난 한 곡만 했는지 알았더니 두 곡이나 하네. 대평가까지. 예. 네, 이렇게 저는... 나올 때는 뭐 못한다고, 그냥 막 떨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따는 모습인데, 뭐. 잘하셨어요, 아무튼. 아유, 너무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한복에 안경도 쓰시고, 예, 눈이 원체 나쁘셔가지고. 그렇죠. 쓰면 네, 앞이 안 보여서.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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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디서 오셨죠? 양천구에서 온 장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민이라고 저기 있어가지고 저는 영화 배우가 오는 줄 알았어요. 영화배우 장미씨가 여기 웬일로 오나 그랬더니 방송에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네네, 그 장미씨가 아니고 민요 하시는 장미씨가 나오셨군요. 네네네. 노래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에는 사물을 좀 했고요. 사물? 네, 연기 민요 한지는 지금 한 3-4년 됐는데. 네네. 오늘 부르는 참고타령은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네. 네, 잘 못 부르는데도 좀 이쁘게 받으세요. 아, 네. 잘 못 부르시더라도 박수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잘 부르실 것 같아요. 네.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원수로구나. 참고타령 원수로구나. 네. 네. 원수로구나! 네네네네. 원수로구나.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네. 창고타령 원수로구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너무 잘 부르시죠? 네, 잘 부르셨어요.